네, 1번 문장 보시면 The Mona Lisa was painted by Leonardo da Vinci. 모나리자는 BPP 그려졌다. 누구에 의해?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의해. 얘가 행위자가 되겠네. 자, 그러면 1번 동작을 받는 건 누구예요? 모나리자가 동작을 받는 거고 동작을 하는 건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렇게 동작을 받는 것에는 네모, 동작을 하는 것에 밑줄. 됐어요? 1번. 자, 이렇게 나머지는 숙제로 하시고 실제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수동태 문장의 빈칸을 완성하시오. 자, 1번 봅시다. My mom cleans my room every day. 우리 엄마는 청소하신다. 나의 방을 매일. 이걸 수동태로 바꾸면 나의 방은 이제 클린드, 청소된다. 누구에 의해? 나의 엄마에 의해. 다음 볼까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장 보세요. Many students read this book. 자, 문장 봅시다. 많은 학생들이 읽는다. 이 책들을. 이거 수동태로 바꾸면 이 책들은 어떻게 된다? Are read by many students. 자, 미래형 볼게요. Helen Smith bought the old building. Helen Smith는 샀다. 오래된 건물을. 와, 건물 주네요? 좋겠다. 자, 그러면 이거 수동으로 바꾸면 오래된 건물은 어떻게 되었다? Was bought. 구매되어졌다. Was bought. 여기 나눠 써있네요. Was bought by Helen Smith. 자, 다음에 맨 밑에 조동사로 한번 가볼까요? 은서가 좀 읽어주실래요? 준서가. 제리 can fix the computer. 자, 제리는 고칠 수 있다. 컴퓨터를 이거 수동태로 바꿔야 되는데 조동사가 들어가 있네? 그러면 그 컴퓨터는 고쳐질 수 있다. 제리에 의해. 어떻게 될까요? Can be fixed. fixed by Jerry. 아까 조동사 수동태 공식 기억나요? 뭐였어요? 조동사 수동태. 주어, 부동산 조동사, BPP BPP, by 목적격은 똑같다. 그래서 조동사 수동태는 조동사 BPP. 그래서 조동사 BPP. 이 형태. 공식만 잘 외워두시면 어렵지 않게 풀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중요한 작업이고 정말 너희들한테 꼭 필요한 거. 선생님이 늘 수업할 때 강조하는 건데 문장의 주어, 동사, 목적어. 우리 이거 문장 구조 분석하는 거죠? 천일문에 했었지? 문장 구조 분석하는 거야. 주어, 동사, 목적어 찾아서 주어, 동사, 목적으로 표시하고 수동태 문장으로 바꿔보자. 자, 1번. 지원아, 1번 예문 읽어줘. Delivers. 자, 여기 1번은 다 문장 구조가 뜯어져 있어. 그는 deliver가 동사인데 뭐예요? deliver? 배달한다. 여기 s가 들어간 이유는? 배가 3인칭. 그렇지. 주어가 3인칭 단수에서. 원래 동사는 deliver야. 배달한다. 그는 배달한다. 무엇을? 우리의 우편물. 뭐 편지를 배달한다. 언제? 뭐 매일. 이런 거는 우리 문장 구조 뜯을 때 수식어 보였어. 자, 그럼 이거 문장 구조 뜯었으니까 수동태로 바꿔볼까요? 수동태로 바꾸면 한글로 먼저 바꿔봐. 그는 편지를 배달한다. 이거 수동태로 우리말로 바꾸면? 우리의 편지는 배달된다. 그에 의해. 자, 써볼까요? Our mail Our mail is is delivered by him every day. 그렇지. 우리의 우편물은 배달된다. 그에 의해. 자, 2번 가볼까요? She can send this document tomorrow morning. 자, 일단 문장 구조 뜯어야 되겠죠? 주어는
동사는 can stand 목적어 this document. 다큐먼트 뜻은 서류. 자, tomorrow morning은 이거 우리 뭐예요? 문장 구조 뜯을 때 수식. 문장 구조 뜯는 걸 물어보는 거야. 그럼 그녀는 보낼 수 있다 이 서류를 언제? 내일 아침에. 그녀는 보낼 수 있다 이 서류를 내일 아침에. 이걸 수동으로 바꿔서 한번 해석해 볼까 지원아? 우리나라 말로? 그 서류는? 그 서류는? 내일 아침에. 그녀에게 보내질 것이다. 자, 이거 해석을 하면 그녀는 보낼 수 있다 이 서류를 내일 아침. 이건 꾸며주는 거니까 여기 꾸며주는 건 맨 뒤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걸 수동태로 바꾸면 이 서류는 보내질 수 있다 그녀에 의해. 자, 써볼까요? This this document is, can be sent by her. Okay. 이 서류는 보내질 수 있다 그녀에 의해 내일 아침에. This document can be sent by her. 자, 3번도 문장 구조 뜯어볼게요. The computer will produce sport cars next year. 주어는 컴퓨터를. 미안해. 컴퓨터가 스포츠카를 만든다고 한 거야 지금 내가. 컴퓨터 아니고 회사예요. The company가 주어. 동사는 will produce 동사. 목적어 스포츠 cars. Next year는 요건 그냥 뭐 의미 없는 거 수식어고. 자, 해석하면 그 회사는 만들 것이다 스포츠카를 내년에. 그죠? 이걸 수동태로 바꿔서 해석하면 준서야? 우리나라 말로 수동태로 바꿔서 돌려서 해석 먼저 해보라고. 스포츠카는 내년에 그 회사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자, 순서대로 하면 스포츠카는 만들어질 것이다 그 회사에 의해 내년에. 항상 수동태 주어 BPP by 목적격. 이 순서를 먼저 잘 기억하시면 스포츠카는 만들어질 것이다 그 회사에 의해 내년에. 자, 해볼까요? 문장 써보면 스포츠 cars will be 조동사 했으니까 will be produced by the company next year. 그래서 조동사 했으니까 주어 조동사 BPP by 목적격 행위자. 자, 4번은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일단 주어동사 목적어 표시해야 돼. 4번 주어동사 목적어 찾아서 표시하시고 수동태로 바꿔주세요. 4번 주어동사 목적어 찾고 수동태로 바꾸기. 해석이 어려워? 괜찮아. 이따 같이 해볼게. 해석이 좀... 해석이 힘들어? 이상... 일단 문장 구조만 잘 뜯으시면. 아니, 한 조각의 유리가 그 다리를 잘랐다. 자, 주어는 뭐예요 여러분? 유리 한 조각. 동사는? 컷. 목적어? 히슬레. 그러니까 현우가 지금 쌤 이거 해석했더니 너무 말이 한 조각의 유리가 그의 다리를 잘랐다? 그러니까 베었다. 유리 한 조각으로 다리를 베었다. 유리 때문에 다리가 베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문장 수동태로 바꾸면 his leg is cut by a piece of glass. 준서는 뭐 때문에 틀렸을까요? is를 안 썼어요. 네, 제가 BPP, by 요거 조심하시라고 했죠. 자, 나머지 1번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스텝 4 보시면
가로 안에 어법에 맞는 것을 고르시오. 1번 린다. 로트는 과거고요. was written은 수동태야. the letter 편지네요. 그러면 린다는 이 편지를 한국어로 썼다 쓰여졌다. 썼다. 린다라는 사람이 편지라는 편지를 쓰는 동작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과거형으로 써야겠지. 자, 2번 볼까요? 에어컨 소리가 부글부글하지? 제가 이제 소화시키나 봐요. 그리고 우리 학원은 계곡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물 떨어지잖아요. 아, 맞아요. 더우신 분들은 저기 에어컨 밑에 물 떨어지는데 거기 진짜 안 떨어져요. 물 떨어질 때가 있어요. 고쳤어요? 아니 이제 고쳐주실 거야. 오! 더우신 분들은 저기 물 떨어질 때 밑에 가서 계세요. 가능성이 있다. 자, 2번 봅시다. 자, 인터넷이 많은 many purposes 이거 목적이란 뜻이야 얘들아. 목적이란 뜻이야. 그럼 인터넷은 유지면 사용한다 많은 목적으로 아니면 인터넷은 사용되어진다 많은 목적으로. 정답은 인터넷이 사용하는 거야 사용당하는 거야? 당하는. 사용당하는 거니까 is used. 됐어요? 자, 3번까지만 해볼게요. 3번 the photographers did not take 또는 was not taken many pictures today. 자, 포토그래퍼가 주어네요. 사진사죠. 사진사는 자, did not take 하면 안 찍었다. was not take 하면 안 찍혔다. 무엇을? 많은 사진들을. 자, 그러면 사진사가 사진 찍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능동으로 써야 돼? 수동으로 써야 돼? 능동. 정답은 뭐예요? did not take. 그러니까 사진사가 찍지 않았다. 많은 사진을. 사진사가 사진 찍는 동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능동으로 쓰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 숙제로 하시고요. 여러분, 천일문 한번 꺼내 보실래요, 이제? 천일문도 우리 수동태. 천일문 수동태. 자, 머리 아파. 조금만 집중해 얘들아. 오늘 천일문은 여기네요. 94쪽? 규빈아, 천일문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 찾았어? 네. 자, 이렇게 똑같이 화면이랑 똑같이 돼 있지 페이지가. 자, 수동태 할 건데요. 자, 처음부터 중요하다고 나오네요. 그죠? 여러분, 길로트 한번 꺼내 보실래요? 길로트 꺼내서 오늘 날짜 5월 27일 맨 위에 날짜 쓰시고 제목을 문장의 형식 자 문장의 형식이 몇 형식 1형식부터 몇 형식까지 있어요? 5형식. 5형식 자 씁시다. 규빈이는 선생님 쓰는 대로 똑같이 쓰시면 돼요. 자, 문장의 형식이 1형식부터 5형식까지 5가지 문장의 형식이 있다. 자, 문장이니까 전부 다 뭐가 들어가요? 기본으로? 주어 동사는 다 들어간다. 자, 나머지 문장 형식 써보세요. 하시는 대로 이제 기존에 계신 분들은 저하고 여러 번 했어요. 1형식은 주어 동사 끝. 2형식부터 5형식까지는 뭔가 추가가 되지요. 문장의 형식. 이거 여러 번 했어. 우리 기존에 있는 애기들은 저하고 여러 번 했었어요. 나올 때마다 선생님 복습한다고 하긴 했어. 관전 목적어가 아이오. 맞아요. 맞네. 아, 힘들었어. 직모 플러스 간모가 있나? 반대인가?
요즘 마셔도 돼요. 좀만 참아. 쉬는 시간은 이미 끝났어. 좀만 참아. 자, 1형식은 주어 동사로 끝이죠? 2형식은 주어 동사 뒤에 뭐가 붙어요? 주격보어. 이거 혹시 어려우면 그냥 한글로 주격보어라고 쓰셔도 돼요. S는 주어, V는 동사. 2형식은 주어 동사, 주격보어 들어가요. 보어는 뭐라고 써요? 주격 SC요. 아, 네. SC라는 건 무슨격 보어이기 때문에 2형식은 주격 보어이기 때문에 3형식은 주어 동사 뒤에 뭐 들어가요? 목적어. 목적어. 한글로 쓰셔도 돼요. 혹시 이거 약자가 조금 헷갈리면. 4형식은 주어 동사 뒤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얘가 간접 목적어고 얘가 직접 목적어고. 간접 목적어는 어떻게 해석이 돼요? 누구누구에게. 직접 목적어가 을을. 5형식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 얘는 목적격보. 자, 이렇게 다 쓰셨어요? 문장 형식, 1형식부터 5형식 다 썼어? 이 중에서 중요한 문법 포인트들이 들어가는 문장의 형식이 있지. 첫 번째가 2형식, 그 다음이 4형식, 그 다음이 5형식이야. 이 세 가지 문장 형식이 중요한 문법 포인트가 들어가고 니네 시험도 봤어요. 서원중은 이번 중간고사 때 2형식 문제로 시험 봤어. 기억 안 나지? 자, 2형식이 뭐 때문에 중요해? 이번에 서원중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갔잖아요. 2형식이 어떤 문법 포인트 때문에 중요해? 주격보호 때문에. 2형식의 주격보호 때문에. 그러면 정리하면 2형식은 주어, 동사, 주격보호인데 2형식이 왜 중요하냐면 2형식의 동사가 무슨 동사일 때 주격보호 반드시 형용사가 온다? 2형식의 동사가 감각동사가 오면 주격보호는 반드시 형용사가 온다. 이걸로 서원중학교 시험 봤었어요. 이번에 이게 2형식 문법 포인트고. 자, 4형식은 어떤 포인트 때문에 중요해요?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있는 건데. 자,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두, 이거 뭐 때문에 중요하냐면 목적어가 두 개가 있죠. 간접 목적어가 있고 직접 목적어가 있는데 이 목적어 두 개짜리인 4형식을 몇 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 3형식. 목적어 하나짜리인 3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예요. 그죠? 4형식이 왜 중요하냐면 목적어 두 개짜리야. 4형식은. 그지? 4형식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어가 두 개인데 이 목적어 두 개짜리의 4형식을 목적어 하나짜리인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3형식으로 바꿀 수 있는 대신에 뭐가 들어간다? 전치사가 들어간다. 이게 포인트였어. 목적어 두 개짜리를 목적어 하나짜리인 3형식으로 바꾸는 대신 전치사 들어간다. 전치사 세 개 있다. For, to, of. To, for, of. 목적어 두 개짜리인 4형식을 목적어 하나짜리인 3형식으로 바꾸는 대신에 전치사가 들어간다. 근데 그 전치사는 to, for, of. 셋 중에 하나 들어간다. 그럼 전치사를 결정짓는 게 뭐야? 어떨 때 to를 쓰고 어떨 때 for를 쓰고 어떨 때 of를 써? 여기 동사가 어떤 동사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 외우기 쉽게 알려드렸는데 to 쓰는 동사 뭐라고 외워? 여기 동사가 무슨 동사냐에 따라서 to를 쓸지 for를 쓸지 of를 쓸지라고 결정된다. 자, to 쓰는 동사 give and show 비치로 외워. give send, show, 비치. 앞 글자만 땄어요. give는 give, send, show, bring, 치는 맨 끝에 teach. 그래서 앞 글자만 따서 give, send, show, 비치. 여기 앞에 동사가 give나 send나 show나 bring이나 teach가 들어가면 전치사 to를 쓰라는 얘기예요. 여기 동사 for는 뭐라고 외워?
MBC 두 개. MBC 두 개. 어떤 동사 있어? make, buy, cook, do, get. 앞글자 따서 MBC 두 개. 동사가 MBC 두 개가 들어가면 for를 쓰고 of 동사는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of는 ask. of는 ask. 자, 그러면 길로트 꺼내셔가지고 아까 문장의 형식 다섯 가지 형식은 다 쓰셨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1형식은 주어 동사, 2형식 주어 동사 뒤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주격 보어.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얘는 간접 목적어, 얘는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은 어떻게 해석이 돼? 에게. 직접 목적어가 을.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은 2형식 그리고 4형식 5형식인데 2형식의 문법 포인트는 2형식의 동사가 감각 동사가 오면 주격보 반드시 뭐가 온다? 형용사가 온다. 그리고 4형식의 중요한 문법 포인트는 목적어가 두 개가 있는 4형식 문장은 목적어 하나짜리인 3형식으로 바꾸는 대신에 뭐가 들어간다? 전치사 들어간다. 이 전치사 세 개 to, for, of. 자, 그러면 니네 길로트에 뭐라고 정리하냐면 일단 2형식의 문법 포인트 제가 자꾸 반복하고 있어요. 2형식의 문법 포인트는 뭐라고 정리할 거야? 길로트에 2형식의 동사가 무슨 동사 오면? 감각 동사 오면 주격보호는 반드시 형용사. 자, 이렇게 빨간 펜으로 길로트에 정리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4형식 문장. 4형식 문장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써볼까? 길로트의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자, 여기에 문법 포인트 뭐라고 그랬어요? 4형식의 중요한 문법 포인트. 목적어가 두 개 있는 4형식을. 그렇지. 그래서 여기다 빨간 펜으로 목적어 두 개인 4형식을 목적어가 한 개인 몇 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 3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3형식으로 바꾸는 대신에 뭐가 들어간다? 전치사 들어간다. 그리고 밑에다가 전치사 세 개 뭐예요? to, for, of. to 쓰는 동사 쓰시고, for 쓰는 동사 쓰시고, of 쓰는 동사 쓰고. 한번 해봐. 노트 정리해봐. 목적어 두 개짜리인 4형식을 목적어 하나짜리인 3형식으로 바꾸는 대신에 3형식 뒤에 전치사 to, for, of가 들어간다. 자, to 쓰는 동사 뭐뭐 있어요? give, send, show. 그래서 give, send, show, bring, teach. 그래서 give, send, show, beach로 외워라.
give, send, show, bring, teach. for 쓰는 동사 뭐예요? MBC. 어떤 동사들이 있죠? MBC 두 개, make, buy, cook, 두 개. 앞글자 따서 MBC 두 개로 외우고, 5분은 동사 내세요. ask. 자,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우리 수동태 지금 천일문 오늘 할 거 3형식, 4형식의 수동태 쓸 수 있어요. 지워도 돼요? 지워도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천일문으로 가볼게요. 자, 화면 보시면 3형식, 4형식의 수동태 중요하다고 나와 있지? 얘들아, 수동태 공식이 뭐였어요? S 주어 B P P I 목적격. 이게 수동태야 얘들아. 자, 그래서 3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고 4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야 되는데 왜 얘네들이 중요하냐면, 얘들아, 능동태 문장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능동태 문장 있으면 이걸 수동태로 바꿀 때 수동태의 주어는 능동태의 뭐가 수동태의 주어가 돼요? 목적. 능동태의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돼요. 그 다음에 능동태의 동사는? BPP. BPP로 형태가 돼요. 능동태의 주어는 수동태의 뭐가 돼요? 목적. by 목적격. 행위자에 해당되지요? 그지? 몇 형식이야 이거? 3형식이야. 근데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있지? 그지? 이거 능동태인데 4형식을 수동태로 바꿔야 돼. 얘들아, 수동태의 주어는 능동태의 뭐가 수동태의 주어가 된다고 그랬어요? 목적. 능동태의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되죠? 근데 쌤, 4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네? 직접 목적어. 어떤 애를 수동태의 주어로 써요? 그래서 4형식 문장의 수동태가 중요하다고. 이해돼요? 이게 왜 중요한지? 자,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능동태 문장이야. 이 능동태 문장, 목적어 하나짜리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는 건 어렵지 않아요? 능동태의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되고, 능동태의 동사는 BPP가 되고, 능동태의 주어가 by 목적격, 행위자에 해당된단 말이야. 근데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어가 두 개가 있어. 수동태는 능동태의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되는데 목적어가 두 개니까 얘 간접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쓸지 직접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쓸지. 그래서 4형식 문장의 수동태가 중요하다. 이해돼요? 문장 구조. 자, 그러면 화면 좀 보세요. 3형식 문장의 수동태 주어, BPP, by, 목적격. 이거 수동태고 아까 했던 거 능동태의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로 내려오고 능동태의 동사는 BPP가 되고 능동태 주어가 by, 목적격이다. 자, 395번 준서가 좀 읽어볼까요? All things are won by industry. 네, 이거 속담인데요. 자, 수동태야. All things, 모든 것들은. 자, BPP네요. 자, 원의 동사 원형은 뭘까요? Win. Win. 과거는? Won. 과거 분사? Won. 원래 win은 이기다 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는 수동태로 쓰여서 모든 것들이 얻어진다. 무엇에 의해서? 근면함. 근면. 뭐 근면, 성실이란 뜻도 되겠네요. 모든 것들이 근면에 의해 얻어진다. 이건 그냥 수동태 문장 쓰는데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396번 예은이가 좀 읽어주세요. A smile with direct eye contact is welcomed everywhere. 자, 이거 능동태 문장이에요? 수동태 문장이에요? 396번. 능동태 문장이야, 준서야, 수동태 문장이야? 수동태요. 뭘 보고 수동태를 알 수 있죠? 아,
예은이 눈치챘어? 아, is welcome. BPP. 자, 수동태 공식은 주어 플러스 BPP by 목적격인데, 어? 쌤, 396번에 by 목적격이 없는데요? 생략. 어떤 경우다? 얘가 생략돼 있다. 자, 그럼 396번 문장 뜯어봅시다. 주어는? As my Miss Director. 원래는 얘들아, 어, 스마일이 주어지. 그러면 윗부터 뭐가 주어를 꾸며준다? 컨택트까지가 앞에 주어를 꾸며준다. 그리고 is welcomed가 BPP 형태. by 목적격 생략돼 있다. 그지? 자, 문장 구조 뜯었어. 그럼 해석해 볼게요. 스마일, 미소지요? 근데 어떤 미소래? 가로 속에 with direct eye contact? 어, direct 하면 직접적으로 이런 뜻이지. 직접적으로 eye contact, 눈을 보면서 미소 짓는 거. 그러니까 눈을 직접적으로 눈을 보면서 eye contact, 눈 맞춤을 하면서 어, 미소는 is welcomed 어떻게 된다? 환영한다. 환영한다? 환영받는다. 수동이니까. 아. 그러니까 눈을 보면서 웃는 미소는 환영받는다. 모든 곳에서. 이거는 그냥 by 목적격이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눈을 직접적으로 눈맞춤을 하면서 미소 짓는 것은 환영받는다. 모든 곳에서.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여기 사형식 나와 있다. 자, 정말 중요한 게 사형식이지. 자, 화면 보세요. 사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두 개가 있다. 이 목적어 두 개짜리의 수동태로 어떻게 바꾸냐? 여기 보세요.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 완벽한 사형식 문장을 삼형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간접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로 내려와요. 그리고 BPP 똑같고 주어는 행위자에 해당되고 그럼 남아있는 이 직접 목적어는 여기다가 쓴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길로트에 한 거 다 설명해놨어. 다시 정리하면 이 목적어 두 개짜리 삼형식을 목적어 하나짜리로 쓰는 대신은 뭘 쓴다? 전치사. 전치사 세 개 뭐 쓴다? 2, 4, 5. 자, 제가 설명해드린 거 여기다 나와 있죠? 전치사 2, 4, 5를 쓴다. 자, 그러면 399번 문제를 예은이가 좀 읽어볼까? He was given a fine for parking his car in the wrong place. 자, 문장 구조 뜯어볼게요. 그는 BPP니까 수동이네. 그지? BPP 수동이야. 그는 was given, 받게 되었다. 무엇을? fine은 벌금이란 뜻이야. 그는 벌금을 받게 되었어.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어, 차 주차한 것 때문에. 수식이지. 어디에다 차 주차한 것 때문에? 어, 틀린 장소. 그러니까 적당하지 않은 장소에다가 차를 주차한 것 때문에 벌금을 받았어. 자, 이거 원래 사형식 문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밑에 써져 있는데 제가 다시 쓸게요. The police officer gave him a fine. 자, 화면 보세요. 경찰관은 주었다. 그에게 벌금을. 몇 형식 문장이야? 사형식이야. 경찰관은 주었다. 그에게 벌금을. 자, 이걸 목적어 하나짜리인 삼형식으로 바꿔야 돼? 그지? 그러면 목적어 두 개 중에 간접 목적어가 수동태 주어로 내려온다 그랬지. 그래서 he, 그는 동사 gave를 BPP로 바꾸면 was given. 자, 동사 바꿨고, 자, 그는 받게 되었어. 무엇을? 무엇을 받게 되었어? 벌금을. 뭐 때문에? 잘못된 데다가 차를 주차한 것 때문에. 사형식 문장을 조금 더 해볼까요? 자, 400번 보세요. 준서야 400번 읽어주세요. The earth was not given to you by your parents.
It was loaned. Loaned to you by your children. 자, 속담인데 일단 문장 구조 뜯어 봅시다. The earth was not given. 얘들아 이거 첫 번째 문장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자, 수동인지 봅시다. The earth가 주어죠. Was PP? 이거 BPP네요. 자, 그러면 수동 문장이다. 지구는 was not given. 수동태 부정이네. 주어졌다, 주어지지 않았다. 주어지지 않았다. 누구에게? 너에게. To you는 뭐 꾸며주는 거죠. By your parents가 뭐예요? 행위자. by 목적격. 그래서 주어 BPP by 목적격. 행위자네. 문장 구조 뜯은 거 이해되세요? 주어 BPP by 목적격. 지구는 주어지지 않았다. 너에게. 누구에 의해 주어지지 않았다? 너의 부모님에 의해. 지구는 너에게 너의 부모님에 의해 주어지지 않았어. 자, 그 다음 뒤에 문장 보세요. It was loaned to you by your children. 자, 두 번째 문장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야. 자, 그럼 뜯어봅시다. It이 주어, was loaned가 BPP, to you는 꾸며주는 거, 수식어, by your children이 by 목적격에 해당하는 행위자. 그지? 자, 그러면 수동태니까 문장 구조 해석해봅시다. 그것은 was loaned. 동사 원형 loan인데 loan이 무슨 뜻이에요? 외롭다? 아, 그거는 loan이가 외로운이고 이 loan은 동사로 빌려주다 라는 뜻이야. loan, 빌려주다. 그럼 수동태니까 그것은 빌려주게 되었다. 대여되었다. 너에게. 누구에 의해? 너의 아이들에 의해. 자, 여기 이시 가리키는 게 뭘까요? 자, 다시 볼게요. 주어, BPP, 그런데 not이 들어가 있는 거고, 자, 여기 얘 꾸며주는 거고, by 목적격, 행위자. 자, 수동태지? 두 번째 문장도 주어, BPP, 요거 to you 꾸며주는 거고, 뒤에 by 목적격, 행위자야. 자, 둘 다 수동태야. 그러면 지구는 주어지지 않았다. 너에게, 부모님에 의해. 그것은 대여되었다. 너에게, 누구에 의해? 어린 아이, 너의 아이들에 의해. 그러니까 뭐냐면 지구, 이 땅, 우리가 지켜야 할 이 지구가 너한테 그냥 공짜로 부모님에 의해서 너한테 주어지지 않았어. 그것은 너의 아이들이 빌려준 거야. 이 말은 뭐야? 우리가 지구를 잘 보존해야 지구를 누구한테 물려줄 거야?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줄 거야. 그럼 얘들아 주어 이시 가리키는 게 뭐예요? 그것은 대여되었다. 너에게 아이들의 아이들이 너한테 그것을 빌려준 것 뿐이야. 우리는 애들이 빌려준 걸 잠시 쓸 뿐이야. 이시 가리키는 건? The earth. 지구. 네, the earth. 여기까지 일단 해볼게요.